안녕하세요. 어디서 넘어오신 거예요? 에? 어디서 넘어오셨어요? 어디서 넘어와? 집에서 왔죠. 집에서 왔는데 오다가 이제 기름이 없어갖고 어디 하나 들렸다 왔는데 와 시간 오래 걸리네. 저희 밥 먹고 왔거든요. 여기 같이. 네, 감사합니다. 식사 뭐 하셨어요? 저희 뭐야 생선 뭐 어쩌고저쩌고 먹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우, 발음 최고. 안녕하세요. 근데 꼴은 뭐예요? 좋아요. 너 그래서 잘리는 거라고. 내가 촬영하면 잘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꼴. 나이 먹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이런. 사라져야 돼. 겨울에 화폐. 아니에요. 귤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짜지 마. 하지 마세요. 자주 안 나갔단 말이에요. 네, 저는 한 4천 된 것 같은데요? 16년 된 것 같은데요? 그죠? 2년 전에 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왔는데 오리오리하네. 예전 한 번은 규모가 달라졌는데 이게 스케일이?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지금 이게 뭐라 그래갖고 왔는데 지금 뭐 이것저것 시키네 자꾸 뭐를. 그리고 뭐 이게 뭐 두꺼워. 뭐 준비해오신 거 있어요? 네? 준비해오신 거 있어요? 준비한 게 없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걱정인 거야 이게 지금. 왜 걱정이냐면 우리가 젊은 세대의 감성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더라고 뭐. 모르지? 요즘에 그 20대들이 클럽 가면 심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야. 아 이거야 이거야. 눈이 뜬데도 하는 거야?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볼따구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성을 좀 따라가야 돼. 어? 이번에 내일 볼 수 있나요? 아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걸 못 하고. 아니 봐봐 얘네 그것도 모르잖아. 클럽이야 이게 우리가 어린애들 감성을 좀 따야 되는 거지. 몇 년 전에 클럽 춤 알아? 어린애들의 감성을 좀 따라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치? 우리는 그래서 많이 알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했어. 그지 뭐 가는 사람을 딱 보면 뭐 들으세요? 하이 보여. 그렇지 그렇지. 그래 어린 배운 거 아니야 너무 답변해. 그러면 나오는 걸로. 그런 어린 감성들 우리가 좀 찾아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요. 언니도 하이퍼의 친구를 알아요? 나는 모르지. 야 아까 노래 부르는 거 봤냐? 노래도 잘 봤냐? 아니 애들이 뭐 얘기하면 이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하나 아까 왜 하라고. 저희 입장도 뭐 해야 돼요? 제세대로 입장 뭐 한대. 입장 세리머니 한대.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우리는 뭐 없어갖고. 넌 제트지. 너네 뭐해? 원래 서른을 하면은 민지는 막 한 6개인가 준비했다. 이번에 제이세대로 오늘 좀 세팅을 하고 왔는데 얼굴을 하고 머리를. 머리를 했다 뭐요? 아니 세팅을 좀 했어 살짝. 준비는 했다. 아니 머리가 약하고. 그치? 네. 근데 이제 얼굴을 살짝 입이 마르고 입술 살짝 말았다는 거야. 맞아요. 세팅을 살짝 했구먼. 내가 춘대요? 아 내가 춘대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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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는 모르는데 내가 춘대. 아니 내가 춘대. 네가 좀 쳐라. 그래 뭐라도 하겠지. 아 언제 쳐요? 어? 나 노래도 뭐가 나왔지. 근데 효진 언니 언니도 막내가 있네요. 아니 근데 M세대 언니라. 아니 근데 내가 춤도를 도저히 못 찾겠다. 나 뭐야? 요즘에 내 비비 언니 춤을 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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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추워 네 안은 따뜻하겠지. 아 나 시끄럽다. 아, 귀여워. 나 유나야, 갑자기.
저쪽으로 가기도 전에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저쪽으로 가기도 전에 다 떨어졌어. 시간제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혹시 운 좋게 제가 시상자에 참여하게 된다면 오늘 혼났어요. 많이 혼났어. 많이 혼났어. 그 팀을 응원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에게 전달할지 기대가 되고요. 자, 시상 거예요? 아니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야, 이거 힘드네. 올스타전. 오랜만에 하니까. 그러니까요. 올스타전도 이게 나이가 어릴 때 돼야 되는데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하니까 이게 조금 쉽지 않네요. 네. 내일 오실 젠장이들한테 한마디. 네,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 최신 좀 유행하는 것들을 좀 많이 오늘 저녁에 공부를 해서 네 제가 못하더라도 우리 선수들을 좀 잘해서 이끌어 보겠습니다. 영경이 다른 선수들 이끌어서. 네, 이끌어 각 구도나 이런 걸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애들 봐주고 피드백도 해주고 네, 그런 역할 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장으로 간다 그럽니다. 네. 조금 더 빨리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입장을 하는데 내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지금. 네. 처음이요? 내가 처음으로 입장한대. 근데 지금 제일 늦게 가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모두 바빠 뭐가 이게. 아, 뭐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 정신이 너무 없네요. 아. 희진이요? 아니 희진이 형 이거 수지가 좀 잘하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이 다섯 번째 올스타 출장이고요. 배우 선수와 김현경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빵 언니. 식빵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릴레이인가요? 어제 약간 신세대처럼 따라하는 거 걱정 하셨잖아요. 네,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다 같이 또 같은 세대가 또 다시 칠 수 있어서 자신감이 조금 붙었다고 하기엔 너무 못했죠. 어제 입점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연습하셨었는데 나는 손가락이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가지고 오늘 확실히 이렇게 확실히 알았어요. 이렇게 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세레머니 세레머니 세레머니상
그 표정, 쿨한 표정의 그 뭔지 알죠? 네, 맞아요. 뉴스에서 나온. 이야, 정말 잘 춥니다. 네. 일단 표정이 너무 좋아요. 여기가 약간 계속 별로라고 했는데 아까 머리 때린가 찍으셨어요? 자기가 제일 멋있다 멋있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뭔지 알죠? 아니 근데 언니 이게 재수없어. 언니 근데 이게 혼자 부끄러워하잖아요. 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혼자 부끄러워하면 옆에 사람은 더 민망해. 아니 뭐라도 민망하기는 했어. 그래도. 언니 그래도 혼자 민망한 것보다 낫지. 한 번만 쳐줘. 어, 하나만.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 너무 어려. 언니 먼저 갈게요. 아니 그러면. 진재미 안녕. 나 진재미지만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올스타 참여했는데 어땠어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입술 색깔이 지금 핏기가 없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열심히 쏟아냈습니다. 쏟아냈고 또 MVP를 또 받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수들한테 얘기하니까 할 만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지 않았나. 어쨌든 선수들하고 잘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근데 경기보다 세레머니 때 더 경쟁이 치열해 보이던데. 네. 사실 올스타라는 거는 뭐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어쨌든 이벤트잖아요. 이벤트. 그래서 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좀 약간은 밀리기는 했지만 트렌드적으로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가깝게 근접하게 갔고 또 배구도 저희가 또 승리를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네, 그런 그렇지 않았나. 뭐 세레머니상 뭐 비록 저쪽 이다현 선수 좀 이제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하는 네, 그런 선수한테 갔지만 만족합니다. 젠쟁이들한테 이제 보여줄 마지막 세레머니 하나만. 네? 왜 그래? 네, 남은 경기 이제 5라운드 6라운드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네, 꼭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